선생님이 진유한테 지금 진유가 해야 될게 뭐라고 했냐면, 통문장 암기라고 했어요. 통문장 암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영어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영어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대포 쉣 그렇죠. 슬립의 뜻은 바다시죠. 오케이. 묻는 말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Should people sleep? 문장 완성.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대답이 뭐였냐?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한다. 뭐 없을까요?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한다. 우리 그렇죠? 누가 다부터 만들죠? You should sleep.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진유한테 연습시키는 게 이걸 딱 보면 이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7시간 동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뭐다? How long?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익숙하게 만들기.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랬더니 대답이 We should sleep for 7 hours. 그렇지. 알겠습니까? 잘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돈은 왜 빌릴 거니?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빌릴 것이다. 그렇죠. 너는 빌릴 것이다. You will will. borrow. 그렇지. You will borrow. 그러니까 borrow 뜻은 빌리다. 빌리다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고요. 그러면 묻는 말. Don't 빌릴 거니? 그렇죠. Don't 빌릴 거니? Will you borrow? 그러면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라고 물어보면 되죠. Why will you buy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약간의 이란 말 넣을까요? 약간의 아이스 크림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스크림 좀사 먹고 싶어서 그렇죠 because I want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자, 그리고 이 to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무슨 시가 오면, 그렇죠. 그러면 뭐 사다가 이렇게 합치니까 사는 것으로 바뀐다 그랬고, 이걸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to 부정사라고 좀 어렵게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두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놔야 돼요. 어려운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가르쳐 줄때 미리 익혀 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네, 중요한 말이 빠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래서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장의 종류 세 가지라는 건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전부 다 하다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야. 그냥 하다시로 만들 수도 있어. 비동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양념을 뿌려줘야 될 때도 있어. 됐습니까?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죠. 됐습니까? Very good. 훌륭하고요. 그다음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Will arrive. Arrive 뜻은 오케이, 보내다가 아니고요. 있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래서 묻는 말. Will they arrive? 그렇죠. Will they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What time? 그다음에 묻는 말 in 가장 중요한 거 arrive. 그다음에 어디에 in 구미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Okay. 그럼 여기가 구미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써드릴까요?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거안 써도 할수 있어야 돼요. 'Here, they will arrive here.' 그 다음 뭐? 3. Okay. 자, 아닙니다. 자, 이런 거 넣었나 안 넣었나 이런 거 봐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이건 그냥 셋이야, 셋이. 무엇, 셋이. 내가 필요한 건 언제란 말이야, 언제. 무엇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앞제비시라고 하는데요. 붙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냥 시원하게 넘어가기 잘 없으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They will arrive at 3 o'clock.' 오케이. 자, 이거 뭐였더라? 이거 아까 했던 건데? 또 차근차근 갑니까? 차근차근 갈까요?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렇죠. I should send. 묻는 말? I send. 문장 완성. 선생님, 저 5시 전까지 가야 해요. 내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네,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오케이,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주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든 틀리든 하면 된다고 그랬어. Address. Address. 오케이,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 된다. You should send it to thi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정리. 뭐라고 물었더니? 거기로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Use address. address. 봐봐, 생긴 것도 딱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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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 난 접시 씻고 있는 중이야. 나 설거지 하고 있는 중이야. 아이 am washing. I'm washing. 나 설거지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물었냐? 너 뭐 하고 있냐고 물었죠? 너 뭐 하고 있니?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나올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은 너 뭐하고 있는 중이냐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왜 쉬울까요? 소리 내서 네가 많이 말을 했기 때문이지 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다른 것들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Do의 뜻은? 하다. Doing은? 하는 중.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be 동사가 필요하는 중 하다가 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대답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죠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ey.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너 이 주소로 보내야 돼. This letter.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장 기억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 거였어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그 다음 제가 어디에서 그 섬 독도를 찾을 수 있나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Can find.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다. 내가 찾을 수 있다. 묻는 말? Can I find? Find. 네, 문장 완성. Where can I find? The island. 그래서 제가 그 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케이, 다 써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런 걸 딱 보면 말하기, 소리 내서 말하기 했던 것들 기억나야 된다고. 그리고 너는 찾을 수 있다는데 왜 나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까? You can find that. 그거를 연습해야 된다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중학교 영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한국의 동쪽에서가 영어는 뭔지. 인디스터 코리아. 소리 내서 연습을 하는 버릇이 안돼 있으니까 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인디스터 코리아, 인디스터 코리아, 인디스터 이스터 코리아. 소리 내서 말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다고. 자, 셔플 이 정도로 통과시켜 드릴 순 없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셔플 할 겁니다. 선생님이 뭘 얘기했는지 그 연습을 소리 내서 하고 있는지 선생님 관찰할 거예요. 1대1 할 때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